아니 얘 뭐야 무빙 뭐야 택견임? 이크에크 뭐야? 그래 맞자야. 아니 이게 지금 아 이게 잠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이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판입니다. 드라 공포 게임은 저번에 쳤던 스타워즈 좀비 게임 기억하십니까? 그 게임과 조금 비슷한 스타워즈 팬게임 좀비물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운받아보는 게임 영상입니다. 일단 퀄리티가 시작부터 좋지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우와 아니 이거 영화 아님? 영화라고 해도 믿겠는데? 조심 조심 행성 조심! 앞에 코딱지 같은 거 조심! 박으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거임? 운전 잘해야 돼. 야 근데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뭐야? 와 저 그거죠 스타워즈 우주선? 제 생각에 뭔가 이 우주선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왜 연락이 안 되자고 온 것 같아요. 어? 저 뭐야 뭐 박았는데? 불도 꺼져 있고 우주선 손상이 너무 많이 입었대요. 딱 봐도 안에 좀비 있을 듯. 아 총은 주겠지? 아니, 총 안 주면 어떻게 들어가지? 와 너무 잘 만들었다 미쳤다. 어 뭐야? 그치 아 솔직히 총은 줘야지. 와 저 문 삐그덕거리는 거 너무 무서운데? 움직이지 마세요. 어 뭐야 좀비다. 아 움직일 것 같아. 으악! 이럴 줄 알았어. 머리를 박살냈어야 됐어. 아 나 총으로 죽나? 중간중간에 보면 갑옷이 부서져 있어요. 그 부서진 틈으로 물어가지고 감염됐나봐. 뭐 지금까지가 프롤로그였어? 아 이 중에 뭐 몇 명 움직일 것 같아. 아까 그 움직이던 애는 어딨지? 중간에 서있더네? 가만보면 문도 정확하게 다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부서진 것 같아 문이 살짝씩. 누구 움직이면 일단 쏘고 보자. 뭐야 기계가 왜 이래. 다행히 기계는 감염되지 않았네요. 아니 근데 이 먼 미래 스타워즈가 어떻게 보면 엄청 고도로 과학이 발전됐잖아요. 근데 이 좀비 감염에 질 수가 있는 건가? 레이저 포인트 몇 발 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원래? 길이 어딘지? 여기다. 와 연출 미쳤다. 발걸음이 진짜 그 누구보다 긴장했음 지금. 아 차라리 지원 요청을 하지 그치? 제발 옆을 봐. 님 튀샘. 이거 총 쏘면 총소리 다 몰려올 수도 있음. 아니 왜 안 튀냐고. 아니 이거 왜 나한테 맡겨. 헤드샷. 저 나 총이 총알이 없어. 아 장난치지 마. 총알 내놔. 미친 게임 여기서 5분을 버티라고 총알도 안 주면서? 아 꾹 눌러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역시 미래 기술이야 이거. 레이저 개쌤. 엄청 빠른 특수 좀비 아닌 이상 이런 애들은 잡기 쉬운 것 같아. 뭐야 한두 대 때리면 죽는데? 근데 다행인 게 얘네들이 멍청해가지고 여기 잘 못 오는데? 봐봐 야 철도 녹이잖아 이거 봐. 봐봐 야 철 녹인다니까 이거 봐. 아 중간중간 잘 안 죽을 때가 있네. 아씨 안 죽어. 이거 냅두자. 오면 죽이면 돼. 어떻게 냅둬야겠어. 못마셨지롱. 아니 얘 뭐야 무빙 뭐야 택견임? 이크에크 뭐야. 그래 맞자야. 아니 이게 지금 아 이게 잠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이거 너무 약점을 때리는 것 같아서 지금 살짝 미안한데 좀비지만서도 한때 동료였는데 나와 일로와. 아 됐다. 그치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뒤 조심하면서. 어 왜 갑자기 안 오지? 얘네가 지능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세상에. 아 얘네 꼭 이런 애들은 꼭 뒤를 안 봐. 누구세요? 아니 얘 걔 아니야? 광선검 쓰는 애? 이런 세상에 괜히 말했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이야! 꼭 이럴 때만 잘... 이럴 때만 잘 맞아. 설마 지능이 있진 않겠지. 나 죽은 거임?
아니 뭐 나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나 키보드 잡지도 못했는데 졌다고? 아 싸우기라도 하게 해줘. 아니 하반신까지 자를 필요는 없잖아. 뭐야 이게 끝이야? 왜 이렇게 짧아? 두 번째 게임.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집에 한 테이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테이프를 보는 게임입니다. 저 뒤에 모임? 술 먹고 기절한 사람 같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니 시작하자마자 테이프를 보는 건가? 아직 죽지도 않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욕심 저거 핏자국. 어 누가 문 열라. 이거 뭔가 지하실 같은데 그치? 망치 봐. 뭔가 못 나오게 지금 막은 거임. 아직까진 별다른 게 없어요. 어 칼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어 언제부터 있었지? 어 머리에 난 여드름 뭐야? 일단 칼을 찾으려면 여기 있네요. 어? 이곳에서 나가라고 하네? 나도 나가고 싶은데. 아 근데 이런 거 함부로 자르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옛날에. 맞아 최근 했던 게임 중에 분위기만 봤을 땐 제일 무서운데? 아 2층까지 올라가야 돼?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잠가놨을까? 어? 우는 소리. 그치? 들리죠? 아닌가? 위에 층에서 들리는 건가? 울음소리 좀 조용...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주인공은 이렇게 막아둔 곳을 굳이 들어가는 거야 자꾸? 이 의자도 치우겠네. 역시나. 어 빠르다. 뭐 닫혀있는 거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칼 또 찾아야 돼. 뭐 칼 일회용이야? 잠깐만 1층에 있는 그거 막힌 거 뚫어야 되나 보다. 빠르가지고. 어? 문 왜 닫혀있지? 어? 문 안 열려. 바로 어디다 쓰는 거지 그러면? 열렸.. 어?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엥? 이걸 뜯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애야 아니 앞에 귀신 지나가는 거 못 봤.. 이거 강철 심장이네? 와 밖에도 다 잠겨놨어. 이거 봐 막아놨어 다. 어 여긴 안 건드리네. 칼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 있어? 아 뭐야 왜 저래. 뭘 말하고 싶어. 시계 읽을 줄 저 숫자 수 읽을 줄 모르나? 3시 15분 아 열쇠다. 왔어. 어디 열쇠야? 아 여기구나. 아 집 구조 자체가 여긴 절망적이야. 그냥 여기 그냥 만들 때부터 저주받았음 여긴. 관임 설마? 아니지. 아. 다시 죽으세요. 살아나지 마세요. 진짜 말했어요 저. 아 죽으세요 진짜로 그냥. 아 열리는 곳이 없어 이씨. 어떡하지? 아 흥얼거리지 말고 죽으세요 그냥. 아 노래 불러 얘. 어 전화 온다. 전화 소리가. 이게 뭘까? 나무랑 뭐
줄? 그걸로 관을 막으라는 건가? 저 봉인 풀리기 전에? 아까 막 나를 지켜보고 있대. 아 세상에! 어떻게 연 거야? 아, 열었다고 쳐도 이 틈은 어떻게 나왔지? 아니 이 정도 틈은 옛날 그 통 아저씨도. 아 나 지하실 제일 싫어하는데. 사실 이거 문만 안 닫히면 좀 덜 무섭긴 해. 아 꼬지샘 제발. 아 데모 버전을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어떡해. 아 근데 지금 똥 싸다 지금 살짝 걸린 느낌이야 지금. 재밌겠습니다. 오늘 약간 데모 두 개 섞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아쉬운 마음을 조금 달래는 영상이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